스타일입니다. 이거는 완전한 제 스타일이에요. 진짜 휴양지 같은 맛이 나요. 다음에는 치즈밖에 없는 걸 준비해서 이게 내성하는지 좀 지켜보려고. 안녕하세요. 효모사피언스의 김만재입니다. MC 조입니다. 자승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릴레이션을 이어나갈 거예요. 오늘은 미국식 밀맥주인 고사일랜드 312 어반빌과 미국 하와이 출신 코나 양장의 빅웨이브를 시음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나, 빅웨이브. 네. 제가 이거 맥주 처음 입문하는 분들에게 맥주를 제가 뭐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조금 맥주 좀 먹었다고 뭐 어떤 수제 맥주 먹으면 좋냐 할 때 많이 추천했던 맥주거든요. 어쩌면 지금 막 입문하시는 자스민님한테 잘 맞을 수도 있는 맥주. 이런 스타일의 맥주를 아메리칸 골든에일 혹은 아메리칸 블론드에일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제품 라벨을 보면은요 골든에일. 그래서 한번 일단 시음을 한번 해볼까요? 제가 이걸로 ASMR을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또 한번 따라보세요. 저번 주에 이어서 제가 좀 배웠잖아요? 제가 한번 그러면은 끼야! 잘 따라오고 있는 건가요, 저 지금? 네, 근데 조금 이제는 세우셔도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이 맥주는 커플이 막 엄청 많이 한 건 아니어서 괜히 안 좋겠다. 예, 조금 거칠게 따라오세요. 훨씬 이쁘네. 그치, 그치. 마셔. 너무 조심히 따라오면 아마 거품이 이 정도밖에 안 돼. 이건 캔도 이뻐요. 다이고. 캔도 있고 병도 있고요. 아마 캔 제품 같은 경우는 요즘 편의점이 좀 들어가고 있어서 4캔만 원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3캔만 원 정도의 이 제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한번 시음해보시죠. 이거 제 스타일입니다. 이거는 완전한 제 스타일이에요. 왜냐면 적당한 탄산기랑 그리고 약간 달달한데 막 너무 달달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 저번 주에 말씀하셨던 그 씁쓸함과 그 단맛의 어떤 밸런스에 맞춘다고 그랬잖아요. 그 밸런스가 제가 생각할 때 완벽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제 워너비 맥주입니다. 과일 같은 게 안 나왔어요? 과일맛 나기는 났어요. 근데 약간 뭐라고 되지? 저번 주께 더 과일맛이 많이 났고 이거는 조금 적당해요. 어렴풋하게 약간. 네, 맞아요. 혹시 맥주가 드시기에 무겁거나 그러진 않으신가요? 근데 이것도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약간 제가 느낄 때는 약간 너무 가볍지 않고 또 너무 무겁지도 않았어요. 저한테는 딱 적당했거든요. 그 사실은 개인적으로 비게이브라고 하는 제품이 사람들이 막연하게 가지고 있는 에일 맥주에 관한 선입견을 깨주는 대표적인 맥주라고 생각을 해요. 에일 하면 좀 왠지 도수도 세고 뭔가 무겁고 뭔가 강력한 뭐가 있을 것 같은데 먹어보면 이렇게 평화로운 맥주다. 약간 우리에게 익숙한 카스나 뭐 이런 쪽에도 가까운 듯 또 다른 듯 이런 면도 좀 갖고 있는 거예요. 제가 느낄 때 약간 이런 맛도 났어요. 약간 휴양지 맛. 이게 무슨 맛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런데 하와이라서? 진짜로 진짜 휴양지 같은 맛이 나요. 약간 되게 시원한 느낌이야. 해변에서 네. 누워서 빛이 파라솔 네. 아래서 너무 좋아요. 그리고 제 편견을 하나 덮겠어요. 제가 캔맥주 잘 안 마시거든요. 왜냐면 캔맛이 많이 나요, 캔맥주는. 근데 그 캔의 그 쇠맛이라고 해야 되나? 그 맛이 정말 안 났어요. 완전 반했네요? 네, 저 반했어요. 이게 저번 시간에 9312 어반이 소개하면서도 언급한 건데 이게 짧은 지면에다가 라거랑 에일을 비교해서 설명하다 보니까 라거는 가볍고 순하고 에일은 쓰고 뭐 도수가 높고 묵직하다 이런 식으로 정보를 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화가 어느 정도 흥겹고 뭐 쓰고 강한 맥주가 에일 쪽에 많이 분포했을지도 모르겠으나 모든 에일 맥주가 다 강하고 쓰고 독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비게이브가 딱 그런 일반화에 들어맞지 않는 에일 맥주라고 할 수가 있죠. 편견을 깼구먼. 그래서 스펙만 놓고 한번 비교를 해보면 그 체코의 유명한 필스너 우르켈이라고 하는 라거 맥주 다들 아시나요?
아마 조만간 릴레이션 때 한번 또 나오게 될 겁니다. 네. 그 체코의 유명한 필스너 오브켈이라고 하는 라거 맥주가 있는데요. 네. 편의점에서도 4캔만 원에 판매되는 맥주죠. 그 알코올 도수를 보면은 필스너 오브켈이 4.4도입니다. 근데 이 제품도 알코올 도수를 보면은 4.4도예요. 심지어 일본의 아사히 슈퍼드라이 같은 경우는 5도예요. 비게이머보다 더 도수가 높죠. 그리고 그 라거 맥주랑 색상을 비교해 봤을 때 사실 색상만 봐가지고는 이게 라거인지 에일인지 구분을 하기가 어려워요. 뭐 사실 라거 맥주 같은 경우도 이런 금색을 내는 제품이 많거든요. 왜요? 라거랑 에일은 색감도 달라요? 아니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연하게 에일은 조금 더 뭐 짙은 색깔이 나거나 좀 묵직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라거는 금색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라거랑 에일은 색상으로 구분하는 게 전혀 아니거든요. 그리고 맥주의 쓴맛 수치 IBU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네. 이 IBU라고 하는 게 홉을 사용했을 때 나오는 수치인데 홉을 많이 쓰면 쓸수록 IBU 수치라는 게 높아져요. 그래서 이게 수치가 높은 것도 쓴 맥주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통 범위가 한 10에서부터 120까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10일수록 안 쓰고 120에서 넣을수록 써요. 근데 이 코나 비게이브 같은 경우는 21 IBU라고 나옵니다. 그러면은 뭐 거의 안 쓴 거네요. 그렇죠, 거의 안 써요. 반면에 필스너 오르켈은 평균 40 IBU 정도 돼요. 좀 잘하는 펍이나 이런 데서는 맥주마다 IBU 수치를 메뉴에 기록해주고 있어가지고 막 자스민님이 펍 가셨을 때 다 처음 보는 맥주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뭘 시켜야 될지 모르는데 내가 쓴 거를 별로 안 좋아한다. 네. 그러면 맥주 메뉴를 봤을 때 IBU가 20 미만인 애들 위주로 지키시면 돼요. 그래야 되겠네. 근데 또 인간이 적응의 동물이라 처음에 이제 한 10 IBU 정도 되는 뭐 카스나 하이트 같은 라거 맥주를 먹다가 IPA를 먹으면 막 써! 이러죠. 근데 계속 먹다 버릇하다 보면은 네. 사람이 적응을 합니다. 역시 사람이 적응의 동물. 초보자 분들에게 이 맥주 추천했을 때 실패가 없는 이유가 이제 우리가 편하게 먹던 라거 맥주하고 크게 그렇게 다른 게 없어서. 이제 코나는 원래는 코나라는 게 태풍 하와이에 겨울에 부는 태풍거든요. 저 기압이잖아. 비를 엄청 뿌리는 거기에서 이제 나온 이름인데 지역 이름이 이제 코나라는 지역에서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코나 좀 그런 게 있어요. 이 맥주는 어디에서 만들었을까요? 하와이? 하와이가 아니에요. 이 맥주는 포틀랜드에서 하와이에서 코나 양조장이 있는데 하와이에 가서만 먹을 수 있어요. 하와이에서 만든 맥주는 하와이에서만 팔고 해외로 수출되거나 아니면 유통되는 거는 그 포틀랜드에 가면 그 브루리가 있어요. 거기에서 만들어요. 그래서 그 우리 그거랑 똑같아요. 우도 땅콩 막걸리 아시죠? 우도 땅콩 막걸리 어디서 만들 것 같아요? 대륙에서 저기서 만들어. 그거랑 비슷한데 항상 이 코너를 모시면서 우도가가 사람들도 우도 땅콩 막걸리도 제주도에서 만든다 생각하는데 청주에서 만들려고. 얘도 코나라 하와이에서 만들 것 같은데 포틀랜드에서 만들. 어쩌면 뭐 포틀랜드도 맥주의 성지니까. 네. 그 정도 깨야죠. 그 아메리칸 골든 블론드의 탄생 배경이요. 이게 라거 위주로, 즉 미국으로 따지면 버드와이저 밀러, 우리로 따지면 카스 하이트죠. 네. 로 마시던 소비자들에게 처음부터 페일엘이나 IPA를 주면은 오케이. 강한 호평과 쓴맛 때문에 낯설고 약간 부정스러워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수제 맥주 양조장들이 라거 드링커들에게 어필하기 위해서 만든 가볍고 순한 맥주가 이 아메리칸 블론드 에일, 골든 에일이고요. 비게이브는 이런 타입의 대표적인 상품이라고 할 수가 있죠. 국내 수제 맥주 회사들도 이런 미국식 골든에일을 만들어서 시판하고 있고요. 대표적인 제품이 저기 문베어 브루잉이라고 해가지고 고성이 있나 아마 그랬는데 이제 금강산 골든에일이라고 있어요. 이 제품이 편의점이나 마트에 가면 저렴하게 구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아, 그러면 이제 구스 312하고 어떤 부분을 비교시험하는 것인지요? 네, 그럼 한번 구스 312도 한번 다시 시험해볼까요? 네, 이거 저번 주에 먹어봤던 거잖아요. 네, 좋아하셨죠? 그쵸. 이제 프로가 됐습니다. 오늘은 좀 잘 따는 것 같지 않고 잠시만. 조금 이제 잔 세우세요. 같이 이렇게 따가지고. 오. 됐습니다.
혹은 밝은 것 같아요, 얘보다. 어, 그러네요. 아니야. 색깔 차이는 그렇게 많진 않아요. 색깔로는 이제 두 개를 구분하기 힘들고 한번 시음을 해보세요. 네. 요걸 교차하면서 듣기 시음해 보시면요. 둘 다 좋아하실 것 같아요. 아빠거든요, 엄마. 근데 저 이제 조금 알겠어요. 뭘 알겠냐면, 전 이겁니다. 저는 바뀌었어요. 제 워너비가 또 바뀌었는데 저는 빅 웨이브입니다. 왜냐면은 이게 조금 더 쓴게 느껴져요. 분명히 저번 주에는 이게 달게 느껴졌거든요. 근데 오늘 이걸 마시니까 이게 조금 더 쓴맛이 있고 이거는 조금 더 달아요. 이겁니다. 왜냐면은 또 하나 생각났어요. 이게 처음에 그 들어올 때 있잖아요. 이게 좀 더 입안에서 향이 촥 퍼지는 그런 맛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런 향이 좀 덜해요. 만약에 네. 스타일은 고스타밀리는 아메리칸 위시고 비비브는 아메리칸 골든에일로 구분되기는 하고요. 근데 이제 색상이라던가 도수라던가 컨셉이라던가 이런 걸 봤을 때 그냥 대중지향적인 쓰지 않은 편한 맥주라는 걸 동의를 하잖아요. 우리 여름에 마시면 좋은 그런 느낌. 그러면 이게 두 개의 가장 큰 차이는 뭔가요? 밀이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 그 차이. 한쪽은 밀 맥주, 한쪽은 네. 밀을 사용하는데. 맞아요. 심지어는 효모 같은 경우도 둘 다 아메리칸 에일 효모를 썼기 때문에 그 발효 맛이 없습니다. 이전에 먹었던 그 헤페바이젠에서 나오는 그런 발효 맛, 병원 맛이나 치과 맛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이쪽에는 없어요. 예. 맞아, 안 느껴지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구수 어바닛 같은 경우는 밀이 들어가기 때문에 약간 어느 정도의 구수한 국물 맛이 좀 있는 반면에 비게이브 같은 경우는 상당히 깔끔하게 떨어지는 게 차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마 비게이브 쪽에 좀 들어가는 홉이 조금 더 시트러스함을 좀 자아내는 홉을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어쨌든 두 제품 다 마음에 드시죠? 두 제품 다 마음에 들어요. 그러면 이렇게. 근데 요즘 같은 때 막 해외 자주 못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진짜 자주 사 마실 것 같아요. 집에서 약간 해외 온 분위기를 내니까. 해먹에 누워가지고. 해먹. 소파 소파에 누워. 새로운 맥주가 계속 나오면은 계속 안 바뀌기를 언제까지 얘가 이기는지 봐야 되겠어요. 이렇게 또 배워갑니다. 다음에는 질 수밖에 없는 걸 준비해야 되나? 막 새로운 게. 새로운 거. 네. 새로운 거 너무 좋죠. 근데 제가 보니까 여기서 뭐 마실 때는 약간 여기에 되게 집중하게 되잖아요. 저 이때까지 그냥 음식에다가 약간 페어링해서 먹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고 딱 이렇게만 먹으니까 맛이 약간 다양하게 진짜 다 느껴져요. 뭐 치과맛, 뭐 바나나 껍질 향맛, 약간 무슨 이국적인 맛 막 이런 게 다 나타나다 보니까 맛에 좀 집중할 수 있어가지고 이게 몇 승 하는지 좀 지켜보자고. 지금까지는 일이에요. 지금까지는 일이. 다음 시간에는 빅 웨이브를 꺾을 맥주를 하나 준비 비교 준비하고 뭘까 기대돼요. 진짜 기대돼요. 오늘의 정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